얘들아, 요지가 뭐예요? 글쓴이 심정. 글쓴이 생각이에요. 글쓴이의 주장 찾으면 그게 요지예요. 주장이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야 한다! 약간 달라, 느낌 달라. 해봐! 자, 두 문제인데요. 두 문제면은 하나에 한 문제 2분씩 두 문제에서 3분 줄게요. 진짜 5분 진짜. 아, 개소리야. 아, 이거 진짜 졸라 쉬운. 그러면은요, 진짜 넉넉하게. 뭐. 2더하기 2는 5 아니었나? 2더하기 2는 3이지. 너 수학 잘못 배웠니? 김쌤이 별로 못 가르치나 보네. 현정쌤 비야? 어? 이거 김쌤 비야? 어? 봉균쌤 비야? 우와. 어? 안 돼, 봉균쌤한테 나 쳐. 봉균쌤이랑 얘들아, 4분 줄게요, 그러면은. 네. 시작. 와, 이렇게 쉽다고? 단어 200개씩 하자. 네? 네? 그만 한 달에요?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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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 1년에 200개는 뭐 365개 하죠? 아, 빨리 풀어. 시간 가고 있어. 그거 1, 2, 3, 4, 5 중에 하나야. 5번 틀리면 진짜 영화 안 한다. 45초. 5번은 주제문이 딱히 없네요. 다 주제문이네요.
지금 못 풀면 진짜 못 푼 것, 그럼 틀린 것. 자, 채점할게요, 여러분. 4번의 답은 1번. 맞았어? 5번의 답은 1번. 요지가 쉬워요, 여러분. 보기가 한글이에요. 봐봐. 4번은 보기가 영어잖아. 요지는 쉬워요. 요지는 쉬워요. 보기가 한글이에요. 요지 쉽고 주제가 약간 어렵고 제목은 완전 어렵고 제목은 이제 완전 막 말이 막 외계어 나오잖아. 막 갑자기 원경이의 삶에 대해서 말한 건데 갑자기 시적인 표현 나오잖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뭐야? 뭐야? 에어팟도 연결 안 했어. 잠깐. 아까 말한 그 에어팟. 그거 어제 방전되지 않아? 얘들아, 두 개 다 맞았다, 손. 한 개밖에 안 들려. 오, 노짜. 세 명이야. 잘했네. 하나 틀렸다, 손. 몇 번 틀렸어, 4번? 4번 이거. 아, 이거 고민했는데. 야, 4번 한번 읽어봐야 돼. 4번 약간 좀 되게 대박 뻔해, 글이. 잘 봐, 어떤 글인지 볼게. 자, the use 사용이요 of renewable sources of energy to produce electricity. 이거야 동사죠. 주어 어디에요? the use. 동사 겁나 뒤에 있네. 자, the use 사용. 뭐에 사용? 얘들아, renewable 하면 무슨 뜻이야? 재생 가능한 이란 뜻이잖아, 그치? 재생 가능한 원천, 에너지의 원천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뭐 태양열 이런 거 말하는 거겠지, 그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천을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To produce electricity.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뭐 태양열, 바람, 풍력 이런 거. 그것은 has incredible...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죠. 점점... 그러니까 증가해왔다. 그러니까 점점 격려되어 왔대. as 뭐로써? as 방법으로써. 어떤 방법? to harmonize. 조화시키는 방법이요? the need. 요구 필요를요. 어떤 필요요? to secure. 안전하게 하는, 안전하게 확보하는 전기 공급. 환경 보호와 함께 안전하게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한 그 필요를 뭐 조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써 쓰여왔대요, 저런 것들이. 자, 지금 한 문장이 요만큼 길었고요. 얘들아, 봐봐. 잘 봐. 지금 위에서 한마디, 한 문장 말하거나 아니면 두 문장 정도 말한 다음에 but이나 however가 나오죠. 그러면요, 문장이 뒤집혀요. 자, 여기는요, 그러면요. 여기부터가 이제 주제 나올 거고 여기는 다 인트로덕션이에요, 도입부요. 밑밥 깐 거야, 그냥. 주제랑 아무 상관없어. 버려도 돼. 해석 잘 안 됐어? 그래도 문제 풀렸어야 돼. 필요 없어. 버려.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말하고 번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그냥 인트로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 가지? 여기부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라고. 이 글은 요만한 글이었어, 사실. 자, but 그러나 뭐 여태까지는 뭐래? 재생 가능한 그 풍력 같은 게? 뭐 점점 증가해왔다? 약간 이런 소리였는데. 그러나 the use, 사용이요. of renewable sources also comes. 여기가 동사네요. 자, 사용. 뭐의 사용?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 원천의 에너지라고 할게 그냥.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은 또한 comes, 옵니다. with 뭐와 함께 옵니까? 그것의 결과와 함께 옵니다. 뭔가 안 좋은 의미 같아, 그치? which require consideration. consider, 고려하다. 고려, 명사죠.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결과들과 함께 옵니다. 얘네 사용하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뭔가 고려할 결과가 나올 거야. 주제.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그치? 그러면 주제를 부연 설명해주겠죠?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자,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자원은, 원천은 include, 포함합니다. A variety of. 다양한. 다양한 원천을 포함합니다. Such as 뭐와 같은. 하이드로 파워, 뭐 수력 파워, 그리고 오션 베이스드 테크놀로지. 뭐 바다에 기반한 기술들 그런 거를 포함합니다. Additionally 또한 솔라, 태양, 바람, 뭐 지오 thermal 밑에 나와 있죠.
땅에서 나오는 열,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 뭐 이런 소스들은 또한 have 가졌습니다. 그들 고유의 임팩트, 영향을 가졌습니다. On the environment. 환경에다가. 자, 말로만 들으면 태양열, 바람열, 풍력 막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그치? 근데 얘네도 환경에 자기만의 영향을 가졌대요. 뭔가 안 좋은. 하이드로파워 댐을 예로 들자면, 자, 여태까지 여기서 지금 주제 말했고요, 여러분. 주제 말했고요, 여기서. 주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예시까지 지금 딱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부연 설명했고, 그거에 대해 예시까지 한번 들어줄게. 글 잘 썼죠? 되게 잘 쓴 글이네요. 자,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파워 댐, 수력댐은, 수력발전댐은 가졌어요. Have an impact, 영향을 가졌어요. 어디다가 영향을? Aquatic, 해양의 생태계에 영향을 가졌어. And more recently, 그리고 더 최근에. 야, 이거 병렬 찾자. And 뒤에 동사 나왔고요. 앞에 어떤 동사랑 병렬이야? 똑같은 거 뭐 있어? 요거죠. 동사 1, 동사 2죠. 그리고 더 최근에 have been identified. 식별되어 왔어요. 뭐로써? 주요한 원천? 뭐의 원천? 온실. 에미션은 이제 배출물이라니까 뭐라 해야 되냐? 네. 막 배출되는 거 뭐라 그래? 배출이요. 그 나쁜 게 배출되는 걸 우리 뭐라 그러지? 배출구. 배설. 배설. 그래요. 온실 배설. 배설. 네, 주요한 그 기원 원천이 되고 있대요. 야, 봐봐. 그러면은 하이드로 파워 댐, 막 수력 발전 댐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막 휘발유 쓰는 거 아니고 막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근데 얘가 그 해양 생물 시스템에 뭔가 영향을 가졌고 또 뭐까지 해봤대요? 막 온실 가스 같은 거 내뿜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여기부터 뭔 소리 하는지 알겠지? 리뉴얼 소스가 좋은 건 아니다. 얘네도 환경에 안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너넨 끝까지 다 읽어봐. 난 안 읽어. 나도 내 수능이면 읽을 거야. 아니, 잠깐만. 그 말이 아니고. 놀란 아니, 봐봐. 잘 들어. 너희들은 그건 알까가 아니다. 아니, 여러분. 아, 보세요. 아니, 보세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올려요. 보세요. 감상 뭐 하지 말고. 아, 여기까지 읽었는데 답이 100% 확실해. 확실해. 100% 확실해. 나는 확실해. 근데 만약 이게 내 진짜 목숨이 걸린 시험이야. 불안하잖아, 남겨놓는 거. 그러니까 읽겠지, 수능이면. 만약에 사실 뻥이고 나오면은. 여기에 만약에 however 나오나 안 나오나 진짜 잘 봐야 돼. 지금까지는. however, 그러나. 그러나, 그래도 하이드로 파워가 훨씬 더 낫다, 지구에는. 하이드로 파워를 많이 이용하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장고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헛소리였고요. 막 약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자, 얘들아. 그래가지고 4번에 1번 보기 한번 볼게. environmental. 환경적인, 얘들아, 사이드 이펙트 뜻 몰라서 틀린 사람 있으면 반성해라. 부작용이죠. Of using, 사용하는 것의 부작용. Renewable energy sources.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천을 사용하는 것의 환경적인 부작용. 답 아니야? 와우. 야, 숙제 얼마나 내야 되지? 어휴. 이거 숙제.